의료진을 고소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검찰로부터 연락이 왔어. 불기소 이유 통지. 의료법 위반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담당 검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만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얘기. 혼자 30분간 대리를 지열했어.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거야. 6개 전문기관에 12차례 문의를 다 해보셨어.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고. 수사한 경찰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봤어. 담당 검사만 이걸 인정하지 않은 거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 장 씨의 변호사야. 검사랑 변호사랑 아는 사이구나.